뭐 하려고? 이 처갓집 신제품 XO 양념치킨 지난주에 나온 거 아니야? 왜 이제 가져왔어? 아니 내가 그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엔 광고도 안 하고. 아 됐고, 네가 소홀했겠지. 얼마야? 2만원. 2만원? 이제 치킨도 더럽게 비싸. 기지, 육개가 천몇백 원이라는데 갔다가 튀기면 가격도 한 20배는 튀겨주는. 아 됐고, 특징이 뭐야? 한번 지는 법이 없어. 아 궁시렁 대지 말고, 특징이 뭐야? 해산물 소스의 풍미, 자극적이지 않은 매운맛? 매운맛이 자극인데 자극적이지 않은 맛은 뭐야? 내가 만들었깐? 누가 보면 내가 처갓집 홍보하는 줄 알았다. 아주 그냥 사사건건 12호12. 아, 됐고, 닭 좀 먹어봐. 닭 아니고 치킨이요. 처갓집 엑소 치킨. 맛은 어때? 아주 씻고 있잖요. 간이 급해요. 먹을 땐 계속 먹는다는 나는데. 다 먹었지? 맛은 어때? 개친디? 해산물 맛 나니 좋다야. 맵기는? 맵기는 신라면 정도. 해물 맛은 나? 해물 진하게 우린 맛이 나네. 괜찮어. 소스에 면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? 이 그려 홈페이지에 있어. 그래서 내가 면 싹 삶아갖고 비벼왔지. 아, 누가 너 준비한 거 보고 싶대. 먹고 맛이나 말하라고. 어때? 야, 면 비벼 먹기엔 너무 달다. 엑소 치킨 2만원 주고 먹을만해? 한 번은 물고만 했는데 처갓집은 기본이 더 낫다.